Sometimes. 네, 이렇게 리뷰를 오래 했는데도 처음 하는 기타가 있습니다. 네, 아, 어찌나 이리 예쁜지요. 와.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68텔레입니다. 68. 저희가 진짜 연도별로 이게 펜더가 이만큼이 거의 사전인데 65, 67, 뭐 69, 뭐 이렇게 68 없어요. 68 없어요. 70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65 텔레캐스터가 2022년도에 했었던 78.5점 받은 기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연도가 가까운 걸로는 69 신라인이 있습니다. 69 신라인이죠. 텔레 신라인, 69 신라인 78점 받았고요. 리버브 내장 텔레, 숯불 직화 텔레 이런 평가를 받았던 69 텔레가 하나 있습니다. 뭐 비교 대상은 또 아니니까. 네, 70 텔레도 하나 있는데 70 텔레는 은총 씨랑 같이 했었고 80점 받았던 텔레가 하나 있고요. 오늘은 68입니다. 68. 네. 68을 좀 미리 살펴보면은 여기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68년도에는 네. 기타 바디에 사용될 가벼운 애쉬가 부족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텔레캐스터의 더 가벼운 새롭고 가벼운 버전으로 설계된 텔레캐스터 C9이 출시된 게 68년인데 기타 바디 양쪽에 속이 빈 윙을 이게 해놓은 게 가벼운 애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이려고 했었던 네,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새로워졌고 공명도 들어가면서 리버브 내장 텔레라는 네, 그런 한 줄 평을 받을 만한 그런 사운드가 만들어진 거죠. 68년도 텔레캐스터 C9 지금 저니맨 렐릭 이 모델은 이게 빅스비가 예. 장착이 네. 되어 있어서 아주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C9의 그 시작은 가벼운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야, 나무를 씬 라인 아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얇게 켜서 빵꾸를 내서 네. 네, 구멍을 내가지고 무게를 줄인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어딘가의 브랜드의 이야기와 좀 겹쳐서 저는 떠오르는데 그 웨이트 릴리프를 한 깁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이유가 너무 무거워서 구멍을 내서 조금 줄인 게 그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 돼. 가벼운 애쉬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벼운 애쉬가 없어서 긁어내서 무게를 줄인 게 C9이 예, 나타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유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깁슨이 이렇게 겹쳐서 떠오르네요. 네. 좋습니다. 깁슨은 그냥 그 가벼운 마호가니라는 건 원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얇게 켰어야 돼. 애초에 네. 그냥 다 3차원 비슷하게 만들었어야 돼. 애초에 그냥 세미할로우만 했어야 돼. 무거워서 못 치겠어. 무거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무게가 무거운 것들을 점점점 앞으로 더욱 유저빌리티를 내릴 공산이 큰 게 네. 여기 리뷰어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무거운 기타에 대한 그 거부감이 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조금씩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점점 이 우리 리뷰어들의 근력이 떨어질수록 아마 무거운 깁슨의 점수도 점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그 깁슨 스쿼드 할 때 이렇게 저 이렇게 내가 딱 점수를 못 주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주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괜찮니? 나는 힘든데. 막 그래서 오늘 이 기타가 무게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점수가 확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다행인 건 무게 가볍습니다. 네. 네. 엄청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있고요. 또 다음 시간에 왜 깁슨 얘기를 했냐면 이어서 바로 또 깁슨 가요. 하필 또 335입니다. 세미 할로우입니다. 네. 네. 335에 68 텔레 두 개 같이 또 붙어갖고 요 F월 이렇게 또 F월이 연속으로 팬더 깁슨으로 나오니까 아주 반가워요. 네. 아니 이게 그리고 심지어 빅스비 타입에 이게 브릿지가 달렸는데도 가볍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씬라인이 무게를 줄이기 위한 거는 팬더 쪽이 좀 더 의미 있게 한다. 한다. 아, 좋습니다. 68 텔레캐스터 씬라인 전이맨 렉 시리얼 넘버 CZ574007 73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 전장 98cm에 무게는 3.09kg.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잘했죠. 저 빅스비 없었으면 2kg대 나왔을 거란 예, 얘기예요.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뚫레는 77mm입니다. 신라인 빈티지 칼라마주 마호가니 바디에 전이맨 렐릭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리프트손의 메이플 60 스타일 오버 C 백쉐입인데 여기 지금 스컹크 라인이 없잖아요. 네.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모델입니다. 와, 희한하네요. 네, 헤드머신은 쉘러 RF 튜너가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들어와서 너트 본넛입니다. 지판이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리프트손 메이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옆에서 보면 긴감인가 싶은데 여기서 보면 여기 확실하게 이렇게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네. 자국이 보입니다. 좋네요.
뒤에도 보이네요. 야. 네, 지팡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우톨 6105 프렛이고요.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허. 컨트롤 원볼륨 원톤 3위 픽업 셀렉터 빅스비 RB5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비브라토는 뭐 거의 마지막에 한번 들려드려야죠. 하지만 처음부터 미리 한번 네. 차라리 네, 매를 먼저 먹고 튜닝 한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오! 오 괜찮네요. 은근히 안 나갔네요. 오, 안 나가네. 어, 소리가 굉장히 열려 있죠. 아, 좋아요. 네, 정말 리버브가 우와. 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네. 좋습니다. 코리총 너무 마음에 드는데 소리가 오랜만에 폭주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 생동감이 넘치는 사운드. 이거
공간감도 느껴지면서도 사운드가 진짜 살아있네요 느낌이. 참 잘 만들었네. 그 오늘 리뷰를 위해서 코러스 앙상블하고 코리왕 시그니처 컴프레셔를 갖고 오셨네. 아 좋습니다. 네. 아주 성의 있는 리뷰. 네. 네. 오늘 또 코리총 사운드 네, 잘 들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 폭주할 만하네. 이거 짝 달라붙네 이거. 왜 제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 짝짝 달라붙네요 이거. 야 이거. 오, 좋았어.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오랫동안 옷을 입어갖고 낡았는데 편한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낡았지만 편안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낡았지만 편안하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줄 평 드리면 단 하나의 텔레를 가져야 된다면 난 이거다. 오, 오, 그 정도예요? 그 정도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가볍죠. 그리고 제가 신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옵션에 가벼운 게 있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빅스비가 물론 깁슨 ES-335나 355도 잘 어울리지만 팬더에서는 저는 텔레캐스터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메이플랙 아주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범용성도 좋지만 그 생동감이 넘치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신라인으로서의 그런 장점과 텔레로서의 장점 거기다가 피지컬까지 겸비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6.8 6회하고 팔팔한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기 좋네. 네. 6.8기 바로 그러면 해볼게요.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8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7, 와 높아요. 가성비 14, 높아요.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83점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네. 요건 저는... 좀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사심이 좀 들어가죠.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0. 평균 점수는 80.33이고요. 지금 보면 은총 씨가 사운드 가성비 전반적으로 높고 저는 두 분에 비해서 편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제 기준으로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텔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쳐보세요. 진짜로. 어, 오랜만에. 팬더 앰프. 팬더 앰프. 진짜 쳐보세요. 다르다니까. 진짜 되게 다르네. 짝짝 달라붙어요. 팝할 때. 그니까. 그리고 아까 풀게임 먹었을 때도 사운드 생각해보고. 컴프레셔 넣었는데. 컴프레셔. 그냥 진짜 쫙쫙 감기는데? 내가 괜히 말이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들어서도 형이 이 정도 줬는데 네, 쳐보니까 진짜 저, 제 스타일에도 잘 맞는 텔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텔레랑 안 맞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맞는 텔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성을 많이 준 거예요. 활용도가 높겠다 싶어서 80.33 점수 다 주고 쳐본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내가 원래 아까 점수 주기 전에 좀 반영해보려고 쳐보게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고 네. 내 점수가 좀 합당했는가 안 합당했는가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네, 지금 굉장히 제가 준 점수가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네, 이게 사실 텔레가 커스텀샵도 80 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사운드나 편의성이나 이런 게 스트랩보다 약간 한 단계씩 덜 받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70 후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80.33 당당하게 80을 넘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F4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의 그렇죠. 기타 F4이 두 개나 뚫려있어. 그렇습니다. 335 60s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